6개 경제부처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금융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에서 공인인증이 철폐되고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은 성과급제를 확대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부처들의 새해 업무 보고 핵심은 내수 확대, 그리고 금융, 공공, 노동, 교육, 4대 부문 개혁의 병행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돈 풀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활 밀접형 사안부터 거시제도까지 손보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금융 분야는 정보기술과 결합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합니다. 금융과 IT 융합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 사전 규제의 폐지를 보험, 증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대출 중심 금융 시스템에서 모험자본 같은 투자 쪽의 비중을 높이고 2단계 금융 개혁안도 상반기에 내놓습니다. 공기업도 중점 개혁 대상. 성과 연봉제가 2급 이상 고위직에서 중견 직원까지 확대됩니다. 공사채 발행 한도가 사전에 정해지는 공기업도 현재 16개에서 더 늘어나는데 빚을 줄이는 게 주 목적입니다. 수출과 달리 여전히 한겨울인 내수 살리기를 위해선 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중 15조 원을 산업은행이 맡는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 시행하고 규제 개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까지 확대합니다. 뿌리 깊은 기업 간 갑을 관계도 개혁 대상.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옥죄기가 중점 감시 표적이 되고 불공정 행위가 많은 TV 홈쇼핑은 재승인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수입니다. 정부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합니다. 중산층에게 주거기간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매달 40에서 8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혁파, 저렴한 토지 공급,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이 집을 지어 임대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 보증금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에 월 임대료는 지방은 40만 원, 수도권은 60만 원, 서울은 8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중산층이 지불 가능한 임대료를 월 4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볼 때 이 수준의 임대료는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산층에게 전셋집보다 부담이 적은 월세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곤 임대 관련 규제를 모두 철폐합니다. 집이 있는 세입자도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등 세제 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융자 지원 대상도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40%에 달하고 월세 선호도가 낮은 것은 정책의 최대 장애물로 꼽힙니다.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 형태를 초기 모델로 삼아서 소유자의 관심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주택시장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좌우될 수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 6차 산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와 3차 산업을 융합시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농업과 함께 해양수산업도 미래산업화가 추진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를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농업을 체험, 관광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농업의 다른 산업을 융합시켜 고부가 가치화 한다는 것. 올해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청사진입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6차 산업 융복합지구 9곳을 지역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령 세종시를 중심으로 가공, 유통, 문화 등 ICT,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농림부는 또 FTA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에는 농수산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개국해 현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 분야 수출액을 2013년 기준 57억 달러에서 올해 77억 달러 달성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해양수산업 분야에서는 크루즈, 마리나 등 해양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과 함께 국내 항만을 본부로 두는 해외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을 키운다는 겁니다. 요트 대여, 선박 회원권제와 같은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레저 선박 제조업이 육성되는 등 마리나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17년까지는 여의도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리고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섭니다. 또 50년 만에 양식 면허 제도를 개편해 어업회사법인과 외부 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와 같은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비정규직의 근무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장그래법이 본격 논의됩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드라마 미생의 열풍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비정규직 보호. 이른바 장그래법을 포함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 합동 업무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장그래법은 최장 2년인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4년까지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추진하여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임금 피크제 도입 확산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됩니다. 고용부는 또 휴일 근로의 연장근무 포함과 단계적인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의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모색되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를 산재보험에 포함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도 추진됩니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훈련 투자 확산 등 노사 상생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검토됩니다. 연합뉴스TV 장동우입니다.